받겠습니다. 이 통화 끝난 다음에요. 아, 예. 다시 또 장축구 외쳐. 네, 지금 전화 주시는 분은 통화 중이니까. 예. 전화합니다. 아. 여보세요? 강민구입니다. 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대사 동팀 회장님. 전화를 듣다가 제가 전화 드렸는데요. 아, 예,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끊었어요, 회장님이 저하고. 지금 동팀이라는 그 양반이. 예. 사과라고 한 건데. 예. 사과를 그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들이. 예. 우리를 성매매범으로 만들었잖아. 성매매범으로 만들었으면. 예. 그 영감님이 톤라이트 단원들 성매매범으로 만들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 그러면 아, 제가요. 아, 자, 만약에 아니, 그렇게 사과를 하기 싫으면. 예. 내일 당장 저는 경찰서 갑니다. 에?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요? 여보세요. 아니, 원하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한다고 말씀을 내 드릴게요. 최선이. 네. 최선의 사과를 하려면. 예. 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과를 지금 마무리하고 지금 회장님이 지금 해서. 대부분 지금 어디 계세요? 왜요? 어디 계시냐고? 덕서요. 제가 지금 만나러 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가죠. 오십시오. 여기 분당입니다. 아니,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만나자 뭐 하자는 거죠? 아니, 사과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대충 하려고 하고 넘어가겠다는 이야기인가? 여보세요. 지금 이 방송에서 시비조는 하지 말고. 시비조가 아니고요. 예. 우리를 성매매범으로 만들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면은 내가 더 충족을 시킬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됐습니까? 똑바로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하려면. 네. 그 노인네한테 이야기 분명히 전해주세요. 젊은 놈들, 봉사하는 젊은 놈들 성매매범 만들어놨으면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개헛소리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 성매매범으로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죠? 아, 그러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건 제가 다 알아들었으니까 아, 일단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내가 다시 사과를 할게요. 방송 끝나고. 네. 나중에 자고 개인적으로 좀 봅시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있잖아요. 일단은 내가 사과부터 끝내놓고. 하여튼, 똑바로. 네. 하시고. 네. 똑바로 하십시오. 예? 나 일단은 내가 원하는 대로 충족해 줄 테니까. 약속하시고. 네, 알았어요. 내가 아니 내가 원하는 만큼. 예, 그래요. 우리 아, 큰 소리 하지 말고. 대모산. 예. 대모산 당신도 거기에 동조하고 욕같이 했잖아. 나는 말이에요. 예, 나는 이 양반이 같이 사과하라고 이 양반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해요. 감정적으로 하지 맙시다. 나도 당신들이 성매매범 만들어놓고 감정적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충족을 시켜준다고 하잖소, 지금. 자. 똑바로 반말하고, 똑바로 하고, 똑바로 사과하고, 젊은 놈들한테 똑바로 하고, 이 바닥에서 똑바로, 제대로 하고 싶으면 사과 똑바로 해.
반말을 하지 말고 합시다. 우리. 그 노인네 분명히 이야기하소. 아니 여보세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아니 여보세요. 이게 무슨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중적시켜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강압적으로 성매매만 만들어놨잖아. 아니 요거 당신 지금 어디야? 아니 요거 당신 지금 어디야? 그러니까 요번에 딱 그런 거고 전후 사거리로 오셔. 전후 사거리로 오라고. 찍어 주소 찍어. 전후 사거리 주소 찍어. 전후 사거리 오케이? 전 오케이? 전화 한 통 한번 해주소. 방송 위쪽으로 내가 받을 테니까 네, 전화 한번 해주소. 나는 지금 무지무지하게 잠고 있는 거야. 남영사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주세요. 방송 안 태울게요. 전화 한번 주십시오. 나 한번 얘기 한번 합시다. 이렇게 전화상으로 협박하면 나도 지각이 있는 놈에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이러지 맙시다. 예? 응?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전화 끊어가지고 이건 뭐 행패지 이러면 안 되지.
네. 네.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저 지금, 저, 내가 지금 뭐 조사 문제가 진짜 많아요.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아, 그러니까 나도 지금, 예. 지금 내가 그 동기매장하고 지금 다시 통화해가지고 그 부분은 내가 하고 월요일날 알았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월요일날 아니 잠깐만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내가 영상 만드는 것은 내가 참하지마 지금 여기서 우리 방송이니까 지금 여기 지금 다 들어와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아니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영상을 찍고 안 찍고 이걸 떠나가지고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자고 여기서 내가 다시 알았어 아니 그러면 월요일날 오후에 올릴 테니까 그때까지 알았어 알았어. 네. 네. 영상 올렸네요. 아, 나 운동화 갈아 신었어. 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예, 예 그만하고. 예. 자, 이건 또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저는 다른 때 같으면 달려갔죠. 뭐 예, 차 몰고 그냥 확 돌려버립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있고 이제 다리심이 조금 현찮으니까. 예. 자, 우리. 여보세요? 예. 아니, 서로 사거리로 오라매. 아니, 지금 전화했으니까 좀 참읍시다, 서로. 예? 우리 좀 서로 참고. 아저씨. 예, 예. 성님은 뭐 나한테 참으라고? 어? 성매매 부모한테 참으라고? 자, 우리 좀. 냉정을 찾고 좀 차분히 합시다. 성매매범한테 참으라 말이야? 존나게 씹을 때도 안 되고. 아, 울리신대요. 자기네들도 뭐 실수가 있었나 봐요. 하신대요. 이 양반들아 나이들 잡수고 씹을 때 존나 재밌었지. 어? 앞으로 현실 똑바로 해. 그리고 24시간 안에 영상 안 올리면 알아서 잘해. 월요일날 올린다고 했어. 지금 연락이 안 되니까 작업을 못 하잖아 우리가. 우리가 모르겠고. 아이 여정아 일주일 주신다고 했잖아요. 월요일날 할 테니까 자 끊읍시다. 예예 예, 알았어요. 끊읍시다. 자 모산이 예. 자 됐습니다. 네 운동화 갈아 신었는데 만약에 이런 것도 그냥 놔두면은 이 바닥이 개같이 돼버려.
이상놈의 자식아. 이 어린놈의 새끼가 아주 이거. 이 건방진 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방송하는 데다 전화지라고 말이야. 이 새끼 봐요. 이 못 배워쳐 먹은 놈의 새끼 바지라고 말이야. 이 상놈의 자식 그냥 이거. 이 새끼 아주 건방진 놈의 새끼 말이야 이거. 전화 안 끊어? 이 개호루 새끼 말이야 이거. 이놈의 새끼 아주 그냥 여자들 갖다가 다 말이야. 아작을 내면서 이놈의 새끼 그냥. 써 이 새끼야 잘못했노라고. 이 개새끼 이거. 이 새끼가 설마 처먹은 이 새끼 말이야. 이 새끼 아주 이거 아주 돌대가리 새끼가 아주. 이 개새끼야, 니끼야. 이놈 새끼 아주 이거, 어? 이거 꼭 이놈 새끼, 양아치 새끼 하는 짓거리 그대로 따라서 하고 말이야. 개새끼. 너 언제까지 하나 보잖아, 이놈 새끼. 개새끼 완전 이거. 야, 이 개놈의 새끼야. 어른한테 이 호루 새끼 말이야, 이거. 새끼 아주 그냥 못 배운 놈의 새끼들 수쳐 먹으면 노랑이 새끼나 맹구 새끼나 이 개 호루 새끼들 이거. 아 자식들 이거 술만 처먹으면 지랄들 안오만 술만 처먹으면 이놈의 새끼 아주. 니들 이놈의 새끼들아 임마 대무사이한테는 안돼 이 새끼야. 까불지 마라 미친놈의 새끼들. 방송 방해하는 거도 두고 봐. 법으로 하던가 이 새끼야. 땅 따먹기를 해갖고 금발범 뒤지는 걸 하던가 도전을 해 이 새끼야 똑바로. 술만 처먹은 말이야 이놈의 새끼. 아주 어린 놈의 새끼들도 생 양아치 새끼들 말이야.
이 새끼들 말이 아주 그냥. 내가 너한테 임마, 너한테 임마 술을 사달라겠어, 이 자식아. 밥을 사달라겠어, 돈을 달라겠어, 임마. 너 이 새끼야, 미친년한테 이 새끼야 속아가지고 임마 했으면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왜 욕지거리하고 그래, 이놈의 새끼야. 나쁜 놈의 새끼 그냥. 아주 그냥 후라들 못돼 처먹은 놈 새끼들 이거. 건방진 놈의 새끼들이 어디서? 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 아주 그냥 경우도 없이 말이야. 턴라이트 뭐 또라이인가 턴또라이인가 거기 저 강민구라는 저 맹구놈인가 봐요. 예, 저렇게 술만 처먹으면 저 짓거리를 하는데. 이놈의 새끼 이거 무슨 이거 무슨. 내일 낮에 전화해 인마. 내일 낮에 전화해. 내일 낮에 전화하라고. 어른들 막 방송하는데 이 천하의 당나 같은 놈의 새끼 어디 막 술 처먹고 전화질이야 이 새끼야. 양아치 같은 놈의 새끼 말이야. 어른 막 방송하는데 이놈 자식아. 강민구 이 또라이 새끼야. 어디 막 어른들 방송하는데 막 전화질하고 술 처먹고 욕지거리 하려고 이 때려 죽일 놈의 새끼 말이야. 너 앞으로 두고 봐 인마 이제. 너는 청와대, 청원 국민 청원 게시판에 내가 왜 지금까지 참은 줄 알아 임마. 너의 모든 다 까발리려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거야 임마. 이 새끼 감도 못 잡고 말이야. 기다려.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임마. 국민 청원 게시판에 DY랑 같이 올라가서 배동거려 봐 인마. 미친놈의 새끼 어디 인마 미친년한테 사주 받아가지고 인마 날뛰고 지라고. 니가 인마 어디 막 골목 건달해 이놈아. 이놈의 새끼 말이야. 나쁜놈의 새끼 생양아치들 막 그런 짓 안하는거야 인마. 미친놈의 새끼 이거. 임마 문자를 맞짱을 가자고 하든가 법으로 하든가 이 자식아. 이 양아치 그 새끼 맞짱 가자. 맞짱 가줄게 임마.
어린 놈의 새끼가 이게 아주. 법 좋아하니 법을 해, 임마, 너. 이놈의 새끼가 지금 어른들한테 아주 그냥 못된, 그, 술 처먹고 막 개망나 있지만 하고 말이야, 이놈의 새끼. 니가 봐온 우파야, 이 자식아, 이 나쁜 놈의 새끼. 이쪽 전화를 해봐. 5390-3300 해봐. 뭔 얘기 하려나? 내가 3분만 전화 받아주마. 전화해봐. 전화해봐. 5390-3300 해봐. 3분 동안 내 전화 받아줄게. 야, 임마. 니가 정정당당 법으로 하던가, 임마. 어? 니가, 임마, 맞장을 까고 싶으면 까고 싶다고 해, 임마. 까줄 테니까, 임마. 이 새끼 아주 그냥. 니가 이 싸움 잘해? 이 새끼구만, 이거. 전화 하라 말이야, 인마. 5390으로. 너 인마, 일로 전화하다. 전화 끊어져, 인마. 방송. 5390으로 해. 이놈의 새끼 어디 어른들한테 그냥 꼬꼬 양아치 짓거리만 하고 말이야, 이놈의 새끼 말이야, 아주. 천하의 개망나니 같은 놈의 새끼. 세상을 이놈아, 떳떳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전화 안 해, 엄마. 이쪽으로 해. 일로 전화하란 말이야, 일로. 5390-3300으로. 맹구야, 나는 말이다. 어? 못. 여보세요. 응. 영사장님, 아들 당신 기다리잖아. 스마일만 넘겨줘요. 스마일 넘겨주면 가만히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래? 스마일 넘겨주면 잘해. 야, 이마, 너 반말하지 말랬지, 이 새끼야. 너 반말하지 말란 말이야, 인마. 아, 나는 빨리 욕하면 돼. 아니, 예, 가서 나는 욕한 적 없는데 왜 자꾸 욕을 하고 그래? 반말하지 말랬지. 아니, 형님한테 욕한 적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우리 형한테 잡부집에 가서 뭐 이렇게 잡부집 잡다며. 이 새끼 혓바닥이 반도막이네, 이 새끼. 안 되겠구만, 이거. 아니, 그렇다며. 이 자식아, 이 새끼가 술 처먹고 이거 한번 씹으려봐.
응? 아니야. 아니, 본인이 잘못한 거 생각 안 해? 동팀하고 둘이 우리가 무슨 뭐 경남 고성 작부집에 가서 자빠져 잤다며. 아그야. 어. 너 술 많이 챘다. 너 그렇게 술 먹고 있잖아 어른들한테. 아니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게 까부는 게 아니다. 내 이것은 내가 이런 것들 내가 뭐 이거 저 응석바지 이런 걸 할 놈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예예예 방송을 끊고 예 내일 뵙겠습니다. 이거 애들하고 이거 뭐 제가 예, 상대할 정도가 안 되니까 예 여러분들 저 술 처먹고 저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분께는 뭐 죄송하고 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예 진짜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네요. 참 네. 예, 참 실망스럽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누룽지에 이어서 또 맹구 참 예 알겠습니다. 예 방송 끊고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예 내일 제가 오늘 저녁에 새벽에 커뮤니티하고 영상으로 해가지고 예, 계속 올려서, 예, 해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술 먹고, 예. 이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이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많이 아픈가 보죠. 많이 아프면 제가 그랬잖아요. 용서를 구하라고. 사죄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3차, 4차, 5차 경고하고, 제가 이런 애들 내가 이런 시종들을 그런 게 아니니까 예 방송 방해하는 거죠. 제가 전화를 차단을 시키겠습니다. 예 방송 끊고 예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사과 말씀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저녁에 새벽에 제가 커뮤니티로 인사드리면서 앞으로는 커뮤니티 좀 저 활용을 많이 할 테니까 예 여러분 저 뉴스나 소식을 커뮤니티에서 예 많이 좀 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이면 법 예 땅 따먹기면 땅 따먹기 제가 분명히 다 응하겠습니다. 예 이런 놈은 이 바닥에서 다 쓸어내야 됩니다. 예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징글징글해.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예, 정말 여러분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계속적으로, 저 술이 깰 때까지는 뭐, 며칠 갈 것 같으니까, 예, 방송을 접고, 방송 끄면 더 좋아한다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서 애들하고 무슨 또 제가 또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님들께서 저를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께 오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저는 그렇잖아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응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계속 어제 분당경찰서에서 고소드립을 하면서 꼭 보면은 예 어떤 분한테 했어요. 옛날에 예 옛날에 한 1, 2년 전에 맹구하고 같이 이제 뭐 구독자죠. 구독자인데 이제 그분을 고소를 했대요. 고소를 하면서 고소 드립을 치는 과정에서 뭐 대모산이도 언급되는 양 은근히 사람을 예 그동안에 여러분 몇 차례 봤을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었고 또 어제 분당경찰서가 끝나고 성남지청으로 수원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또 옮겨오면서 또 뭐 대모산이를 고소를 했니 뭐 우리 뭐 스마일님을 고소를 했니 뭐 아주 가당치도 않은 그러한 그 고소 드립을 또 하길래 제가 그동안에 참고 기다렸던 예 성추행 의혹을 예 그리고 제가 뭐 시간은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원래 저희가 방송 시간이 2시간 아닙니까? 1시간 반에 2시간 예 제가 뭐 이렇다고 해서 예 저는 끝까지 응수를 할 것이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좀 아프죠. 제가 성추행 의혹을 제가 제기를 했죠. 제기를 했으면은 법이면 법으로 가야지. 저렇게 술 처먹고 저런 식으로 예, 난동을 부리는 것은 이것은 맹구에 예,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 자살골이죠. 자살골이. 예. 사과를 하고 잘못했노라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준다고 했잖아요. 예, 저건 아니죠. 저건 아닙니다. 꼭 죽어 마땅함이 옳은 줄로 알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야, 죄송합니다. 자, 방송 시간이 뭐 이렇게 저렇게 됐는데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분위기가 좀 싸해졌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께서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맹구에 대해서는 아주 모산이가 할 수 있는 최대 강력한 잣대를 대가지고 예, 이 바닥에서 몰아내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요건 당신 지금 어디야? 여보세요. 영호선생님 아들 당신 기다리잖아. 스마일만 넘겨줘요. 스마일 넘겨주면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왜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래? 스마일 넘겨주면 잘. 야 이마 너 반말하지 말랬지 새끼야. 너 반말하지 말란 말이야 인마. 아 나는 빨리 욕하면 아니 예 가서 나는 욕한 적 없는데 왜 자꾸 욕을 하고 그래? 반말하지 말랬지. 아니, 형님한테 욕한 적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우리 형한테 잡부집에 가서 뭐 이렇게 잡부집 잡다며. 이 새끼 혓바닥이 반도막이네. 이 새끼 안 되겠구만 이거. 아니 그렇다며. 이 자식아, 이 새끼가 술 처먹고 이거 한번 씹어봐. 야야. 아니 본인이 잘못한 거 생각 안 해? 동침하고 둘이 우리가 무슨 뭐 경남 고성 작부집에 가서 자빠져 잤다며. 아그야 어 너 술 많이 챘다. 너 그렇게 술 먹고 있자 어른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까부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이런 것들 내가
에? 뭐 이거 저 응석바지 이런 걸 할룸이 아닙니다. 예. 우리 이제 방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예예. 예. 또 이 턴라이트 분들도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테고. 예예. 예. 네, 이 턴라이트에 계신 그 스패너나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는 이 창에 올라오는 그 글이 턴라이트 사람이라 그래서 난 스패너인 줄 알고. 아, 착각을 하셨네요. 그래서 내가 했는데 이 그 강민구 대장 비롯해서 턴라이트 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예예. 예. 다시는 이제 뭐 이런 일이 또 없을 테니까. 그리고 또 강민구 대장도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고. 예예. 예. 예, 나는 뭐 강민구 대장한테는 무슨 뭐 감정이 없으니까. 예. 뭐 강 대장도 자기 방 식구들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니까 아마 이제 기분도 좀 격했을 테고. 예. 그리고 나는 어느 방송도 요즘은 보질 않기 때문에. 예, 예. 무슨 얘기들이 오갔는지 몰라요. 예, 예. 예, 그런데 이 강민구 대장이나 라이브 멤버들이나 뭐 이분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예,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이 또 주의를 또 할게요. 예, 예. 그리고 우리 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그냥 이 곤란 일으켜서 미안하고. 아, 예, 예. 그냥, 또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무슨 또 벼락 맞는 건 아니잖아. 아, 우리 저 아명호사님 오셨네요. 네. 그냥, 턴라이트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격해서 그 스패너라고 했는데 그거는 내가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고. 예, 예. 예, 뭐 다시는 그런 뭐 실수 안 할 테니까 그냥 우리 애무사님도 뭐 강 대장하고 다툴 것도 없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 그 여기 저 아명호사님이 오셨는데. 네, 그 뭐 아명호사님이 또 어떤 분하고 또 이렇게 거론이 조금 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명호사님한테도 이제 모든 걸 다 털기 위해서 이건 해프닝으로 그렇게 해서 아명호사님도 좀 거론해가지고 모든 걸 다 덮고 덮고 오늘 넘어가셨으면 그 아명호사님께 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명호사님 오셨다니까. 예예. 예. 그냥 지금 대모산 얘기한 대로 그냥 해프닝을 덮고 넘어가시고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안 만날 사이들은 또 아닐 테니까 같이 우파 운동을 하던 분들이니까. 예예. 예. 또 만나면 서울 가서 만나면 대포 한잔들 할 수도 있잖아. 예예. 예. 아, 그러니까 이번 거론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마시자고요.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 테니까. 예.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메가사님이나 강민구 대장한테, 예, 제가 저희 방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제가 또 그 당시에 그 DY나 지금도 적대 관계에 있고, 지금 DY는 허위 사실로 인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저하고 지금 그 대립각에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 그 DY에 대한 어떠한 그 허위 사실에 대한 반박으로 좀 공격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또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아메글사님 저 여기 와 계시고 또 우리 저 그 강대장이나 모든 분께 제가 또 회장님하고 같이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에 대해서 저희가 또 뭔 일이 절대 없을 것이고 해서 좀 오해 좀 푸시고 넓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또 아명호사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예, 예. 예. 사실 아명호사님 이 일 시작은 제가
제가 유튜브에 와서 카톡방을 처음 들어갔을 때 DY를 만났고요. 그런데 카톡이 와서 참에 외롭고 잠도 안 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고 시집이나 가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영어 선생하는 우리 후배를 혼자 또 있으니 그래서 후배한테도 정식으로 또 사과를 몇 번 했고 그래서 일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메호사님 그냥 툭 털어버리시고요. 죄송하지만 또 뭐 유튜브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못 만날 수도 있는 건데 또 만나면 대반전들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툭툭 털어. 이발 세트가 있어. 아니 요건 당신 지금 어디야? 이발 세트가 있어. 아니 요건 당신 지금 어디야? 이발 세트가 있어. 아니 요건 당신 지금 어디야? 이런 것들은 쉬워요. 쉬워. 왜냐? 왠 줄 아십니까? 권력 없는 사람들 상대하는 거는 쉬워. 왜냐? 센 놈이 이기는 거거든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우파요. 그냥 골목에 센 양아치지. 아이고, 부산 집회에서 연설까지 했었네? 아이고, 전과자가 많이 컸네. 어? 집회 때 연설도 하고. 소년이 집회에서 30만 원을 받았더니 소년이한테 근절을 했다고요? 에이 참, 그렇지. 병신들이 육값도 어지간히 해야지. 어? 병신 육값질도 어지간히 해야 니들을 정상적으로 바라봐줄 거 아니냐, 이 미친 노인네들아. 어? 그 안에서 채팅 쓰고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조현병 환자들이에요. 또 유튜버 하는 이 병신 새끼들은 돈 좀 받으니까 갑자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방구석에서 유튜버 쩌리 하는 새끼들이 내 수중에 돈 1,200 탁 꽂히니까 눈가리가 희뜩 비비지는 거야 지금. 왜냐? 성실하게 일해서 돈 1,200 제대로 못 벌어본 새끼들이겠지. 어? 그런 새끼들 나가서 국밥 한 그릇 사 먹지도 못하는 새끼들한테 돈 1,200 꽂아주니까 미치지. 어? 미치지. 다 나이들도 많더군요. 나이들도 많아요. 이 개거지 같은 새끼들이 이 양반이 바로 대모산 TV의 신석철입니다. 대모산 TV에 맨날 그 뭐 여자들이나 까는 방송하는 그 인간이에요 이게. 맨날 동킴하고 동킴하고 방송에다가 여자들 까는 방송. 얘가 바로 신석철이에요. 전과가 18범이랍니다. 소문이 바다더군요. 이런 게 뭐 우파 바닥에서 활동을 한답니다. 저는요, 이것들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예? 오히려 지들이 젊은 사람들 성매매범으로 몰아놨으면 정중하게 사과는 못할 망정 말이지. 어? 군 오인내가 여자들만 골라서 집요하게 괴롭히더군요.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일단 제가 소장을 놓고 나서 다 밝혀드릴게요. 유튜버들도 유튜버들 돌아다니면서 후원 좀 하고 돈 받은 유튜버 이 새끼들도 웃겨 돈 좀 그 푼돈 좀 받았다고 회장님 회장님 동킴 회장님 뭐 무슨 그룹사의 회장인 줄 알겠어 씨발 어? 그리고 젊은 유튜버 새끼들 그 푼돈 좀 받았다고 회장님 회장님하고 빨아대는 거 보니까 가관이더군요 사나 새끼들이 어? 사나 새끼들이 어? 가빠도 없이 말이야 어? 돈 좀 받았다고 회장님 돈 회장님 얘라 이 씨발 새끼들아 간도 쓸개도 없는 새끼들아 어? 가오다시 잡고 싶어 이 미친 노인네야 어? 이 또라이 같은 노인네야 이거 어? 그리고 이 노인네를 보고 회장이라고 하는 새끼들 회장님 회장님 하는 새끼들 이 노인네가 씨발 어느 그룹사 회장이야? 어? 야 이 새끼들아 배짱도 없고 어? 사나 새끼로서 가오도 없냐 이 병신 새끼들아 어? 이 호로 새끼들 이 호로 노인네들 용서치 않을 겁니다 신석철이 거기에 채팅을 쓰는 새끼들 어? 이것들도 완전 또라이들이 굳더군요 어? 하기 다 그 진행자의 그 구독자들이겠죠 여러분 예? 그 진행자의 그 구독자들이겠지? 병신들이 육값도 어지간히 해야지. 어? 병신 육값질도 어지간히 해야 니들을 정상적으로 바라봐 줄 거 아니냐, 이 미친 노인네들아. 어?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소년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소년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없을 겁니다, 그죠? 보는 순간 우리는 자기 끈새낀 거 아는데. 그동안에 이 애틀란타에 있다는 김동백이 동킴이라는 이 노인네가 예, 준모형님 감사합니다. 이 노인네가요 온 젊은 유튜버 애들 돌아다니면서 후원해주고 그 후원해주는 걸로 자기 말이 법이다라고 만들어 온 것 같아. 또 유튜버 하는 이 병신 새끼들은 돈 좀 받으니까 어? 갑자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방구석에서 유튜버 쩌리하는 새끼들이 매수 중에 돈 1,200 탁 꽂히니까 눈가리가 희뜩 디비지는 거야 지금. 왜냐? 성실하게 일해서 돈 1,200 제대로 못 벌어본 새끼들이겠지. 어? 그런 새끼들 나가서 국밥 한 그릇 사 먹지도 못하는 새끼들한테 돈 1,200 꽂아주니까 미치지. 어? 미치지. 어? 포퓰리즘, 어? 퍼주기 정책 쓰는 걸 니들이 욕할 자격이 있냐고, 이 병신 새끼들아. 이 영혼도 없는 새끼들아. 어? 어? 그런 거물들도 우리가
타겟 잡으면 병신 만드는데 이런 것들 쯤이야요. 예? 이런 것들 쯤이야. 어? 이 날 왜 건드려 이 노인네들아, 이 또라이들아. 어? 그런 애들이나 데리고 놀면서 여생이나 보내지. 어? 톤라이트를 왜 건드려 이 시발놈들아. 어? 우리가 너네한테 뭔 피해를 줬냐? 너네 후원하겠다는 거 안 받은 게 죄냐? 이 시발놈아? 어? 네가 돈 준다는 거, 네가 사준다는 거, 고기 안 쳐먹은 게 죄냐고? 이 씹새끼야. 고기라도 얻어 쳐먹었으면 좆될 뻔했네요, 이 시발놈 이거. 어? 좀 격한 게 아니라 이 시발 노인네야. 어디냐고 이 새끼야. 어? 이 개새끼야. 아가 저 따위로 하면 돼? 수연이 정연이 성매범으로 만들어줘? 그러고 나도 이따위로 사과할까? 동키님 잘 들어. 수연이 정연이 성매범 만들어 볼까고. 형이 착각했어? 이 시발놈아? 자고 왔다고. 지가 몇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번이나. 에? 착각이라고? 이 씹새끼들이 정말. 어? 가만히 있으니까 시발 그 가만히로 보이나? 개 호러새끼들이. 어? 하니까 아유 이 시발놈이 아주. 금쪽 같은 자식들, 수연이, 정연이, 내가 성매매범으로 만들어 폭가고, 이 새끼야. 야, 그리고 대보상, 신석철이, 어? 그렇게 맞장구 치면서, 어? 사람, 젊은 놈들, 성매매범 만들어 놓고, 뭐? 이 새끼가 이 시발놈이 아주. 넌 각오해, 어? 넌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너는 각오해, 이 전과자 새끼야. 그 안에서 채팅 쓰고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조현병 환자들이에요. 어? 그 안에서 채팅 쓰고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조현병 환자들이에요. 어? 아, 소년이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오른팔이라고 자처했던 사람이라고요? 아이, 참나, 씨발, 정말. 하, 정말요? 소년이한테 용돈까지 받았어, 이 새끼가? 어? 소년이한테 용돈까지 받았어? 참 골고루 했네 골고루. 어? 천하의 사기꾼 새끼한테 용돈을 받고 오른발을 자취를 했었어? 어이구 부산집회에서 연설까지 했었네? 어이구 전과자가 많이 컸네. 어? 집회 때 연설도 하고. 소년이 집회에서 30만 원을 받았더니 소년이한테 큰절을 했다고요? 에이 참. 그렇지. 이런 것들 하나 처리 못 하겠나요, 제가? 예? 이런 것들은 쉬워요. 쉬워. 왜냐, 왠 줄 아십니까? 권력 없는 사람들 상대하는 건 쉬워. 왜냐, 센 놈이 이기는 거거든요.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이가 나와요. 이게 무슨 우파요. 그냥 골목이 센 양아치지. 70이 넘어서 왜 헛소리 짓거려서 젊은 놈들한테 이렇게, 어? 개쪽을 당해, 이 미친 노인네야. 뭐, 지금 뭐 이 사람 가족 관계 이거 다 알아요.
어? 이 사람 가족 관계, 어? 다 알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너네 정보 모를 줄 알았냐? 동킴, 너네 자녀 회사가 어딘지도 알아, 내가. 어? 무슨 지들이, 뭐? 나라를 위한다고? 촉감소리하고, 나라 두 번 위했다가, 이 씨발 아주, 대한민국 그 사람들 전부 다 성범죄자 만들겠네? 이 개새끼들 아주, 어? 걔 어그로를 끌어야 동킴에게 후원을 받는다. 미친놈들이에요, 전부 다. 예? 전부 다 미친놈들 같아. 정상적으로 일해서 돈 한 번 안 벌어본 새끼들 같아. 어? 회장님, 회장님. 지랄들, 꼴값들, 헤이, 병신 새끼들. 젊은 놈 새끼들이나, 늙은 새끼들이나, 어? 어? 돈 몇 푼에, 어? 사나 새끼들이 돈 몇 푼에, 족도 아닌 영감을. 아이고 회장님, 회장님. 아이고 동킴 회장님 오셨습니까? 얘라 이 병신 새끼들아. TV 6호 애들이 가서 논다고? 진짜야? 박정섭이가 거기 가서 놀아? 이 새끼들 미친 새끼네 이거. 정신 꺼진 것들 그거 다 있구만. 어? 정신 꺼진 것들 거기 다 있어. 문배일이가 누군데 자꾸 문배일 문배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걔가 뭐예요? 문배일이가 사람 이름인가? 고인네한테 김삼촌 김삼촌 참 웃겨가지고 씨발 김삼촌 김삼촌 하면서 영혼 파는 젊은 것들 내가 누군지 아노다. 뭐? 동키미 정님 하는 것들은 유튜브 하는 새끼들이고 김삼촌 김삼촌 하는 것들은 아주 족같은 년들이 있어요. 지는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처벌 안 받는다 이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족같이 하면 이제 나도 족같이 해드릴게요. 이 살만 다냐 이 십새끼들아 어? 미국에 사는 게 벼슬이냐 이 십새끼들아 어? 미국에 살면 뭐 어? 한국 빨아먹기 좋냐 이 십새끼들아 오늘 욕방송 할 거라고 이 개새끼들한테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이 십새끼들 미국 사는 새끼들 손들어 이 십새끼들아 조미 족간술하지 말고 손들어 미국 사는 새끼들아 잘 들어 이 십새끼들아 어? 그딴 미국에 사는 게 뭐라고 이 십새끼들이 어? 뭐? 조국 떠나가 사는 십새끼들이 뭐라고 어? 거기에 부역질하는 존만한 새끼들이 있어. 아따 씨발 욕을 하니까 존나게 많이 보네 씨발. 어? 평소 50명밖에 안 보던 게 160명이 넘어가네 씨발 거. 어? 안진권이가 이렇게 욕방송한 이유가 있었네 니김이 씨발 거. 한미연합 한미연합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에 미국을 그렇게 존나게 씨발 거 떠받들어 주니까 뭐 씨발 거 미국에 살면 좋도 뭐 벼슬이냐고 이 존만한 새끼들이 어?
미국에 사는 게 무슨 폐섭이냐고, 이 존만한 새끼들이. 미국의 바이어들, 한국 교민 바이어들만큼 족 같은 새끼들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어? 이 시발 교민, 미국 교민, 이 존만한 새끼들아. 내가 시발 거 몰라서 아가리 닥치고 있는 줄 아냐? 이 개새끼들아. 어? 어? 니들이 그런 깊은 뜻을 알아? 이 존만한 새끼들아. 어? 개인사도 우리 집에 들락거리다 보면 내 개인사, 심지어는 내가 뭘 연체시키는 것까지 다 알 거예요. 그쵸? 지들 같으면 강남 템프로 가지. 미친 족반다고 그 총골짜기 경남 고성까지 내려가냐고. 이 재미교포들이 말입니다. 지들이 굉장히 우월감에 젖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 산다고. 정신 차려라, 이 병신 새끼들아. 미국이 좋으면 미국에 빨고 살든지. 어? 내가 시발 족같은, 야 보지마 이 시발 새끼들아. 어? 와서 뭐 미국에 살면 갑질이냐, 이 존만한 새끼들아. 어? 너네 시발 한 번만 더 와서 더 이야기하는데, 재미교포라고 갑, 이 시발 새끼들아. 어? 저 또 도움도 안 되는 개새끼들이 아주. 시발 그 어지간히 해야 되지. 어지간히 시발 저도 알지도 못하면. 지는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처벌 안 받는다 이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족같이 하면 이제 나도 족같이 해드릴게요. 미국에 살만 다냐 이 십새끼들아? 어? 미국에 사는 게 벼슬이냐 이 십새끼들아. 어? 미국에 살면 뭐 어? 한국 빨아먹기 좋냐 이 십새끼들아. 오늘 욕방송 할 거라고? 이 개새끼들한테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이 십새끼들. 미국 사는 새끼들 손 들어 이 십새끼들아. 교민? 족간술 하지 말고 손들어! 미국 사는 새끼들아, 잘 들어, 이 십새끼들아, 어? 그딴 미국에 사는 게 뭐라고, 이 십새끼들이, 어? 뭐? 조국 떠나가 사는 십새끼들이 뭐라고, 어? 거기에 푸역질 하는 존만한 새끼들이 있어. 아따 씨발 욕을 하니까 존나게 많이 보네 씨발. 어? 평소 50명밖에 안 보던 게 160명이 넘어가네 씨발 거. 어? 안진권이가 이렇게 욕방송한 이유가 있었네 니김이 씨발 거. 한미연합, 한미연합 하면서 어? 그러면서 미국에, 미국을 그렇게 존나게 씨발 거 떠받들어 주니까 뭐 씨발 거 미국에 살면 저도 뭐 벼슬이냐고 이 존만한 새끼들이. 어? 미국에 사는 게 무슨 벼슬이냐고 이 존만한 새끼들이. 미국의 바이어들,
교민 바이, 미국, 한국 교민 바이어들만큼 족 같은 새끼들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어? 이 시발 교민, 미국 교민, 이 존만한 새끼들아. 내가 시발 거 몰라서 아가리 탁 치고 있는 줄 아냐? 이 개새끼들아. 어? 어? 니들이 그런 기쁜 뜻을 알아? 이 존만한 새끼들아? 개인사도 우리 집에 들락거리다 보면 내 개인사 심지어는 내가 뭘 연체시키는 것까지 다 알 거예요. 그쵸? 지를 같으면 강남 템프로 가지. 미친 족반다고 그 총골짜기 경남 고성까지 내려가냐고. 이 재미교포들이 말입니다. 지들이 굉장히 우월감에 젖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 산다고. 정신 차려라, 이 병신 새끼들아. 미국이 좋으면 미국에 빨고 살든지. 어? 내가, 씨발, 족같은, 야, 보지 마, 이 씨발 새끼들아. 와서 뭐 미국에 살면 갑질이냐 이 존만한 새끼들아. 어? 너네 씨발 한 번만 더 와서 한 번만 더 이야기하는데 재미교포라고 갑 이 씨발 새끼들아. 어? 저 또 도움도 안 되는 개새끼들이 아주. 그 어지간히 해야 되지. 어지간히 씨발 족도 알지도 못하면 어?